안녕하세요. 그래 애플 혜윤이에요. 바빠요. 오늘은 방곡마을하고 평촌마을 그리고 창관마을 그리고 아래 총 4개 마을을 빡시게 한번 돌아볼 거예요. 마을 하나들로 올려볼게요. 방곡마을과 대음마을 그 앞에 길인데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는 위에 대음길 올라갔잖아요. 여기 이제 아래로 잠깐만 봐드릴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 길이잖아요. 제가 저 혹시 멀리서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감사해요. 지금 제가 이런 장면 많이 찍거든요. 자자자자자. 됐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구례 애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예, 감사해요.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네 타지역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여기 현 위치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방곡길 여기를 중심으로 가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를 내려와서 대음교로 가서 여기 무지개다리 평촌마을을 담을 거예요. 따로따로. 자, 제가 어저께 핸드폰을 너무 흔들어서 오늘은 흔들지 않으려고요. 자, 먼저 가기 전에 여기에 산수유 꽃잎 아래 잠들다 홍준경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읽어보고 할까요? 산수유 꽃잎 아래 잠들다 홍준경. 어머니, 올해도 산수유꽃 절정입니다. 노디가 무슨 말일까요? 노디 건너 그 남세밭 돌담 구문. 다시 해야 되겠다. 효연이 시를 제대로 읽어야 되겠어요. 이거 발음이 살짝 샜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준경 시인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한번 쭉 훑어보고 남세밭 돌담 구문 바다. 자,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정 잡고. 자, 산수유 꽃잎 아래 잠들다 홍준경. 어머니, 올해도 산수유꽃 절정입니다. 노디 건너 그 남세밭 돌담 구분 골목마다 당신 누워 계시는 묘비 앞 저리도 환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하신 말씀 짠하게 떠오릅니다. 눈에 익은 저 사람들 해넘겨 또 볼 수 있을지. 어머니, 눈빛에 어린 그리움이 꽃잎입니다. 홍준경 시인은 1954년 구례군 산둔명 출신으로 강원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우리 지역 대표 시조 시인이시래요. 저희 구례 문인협회 회원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아래로 방곡마을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해요. 화사하게 어디 꽃모자라도 하나 쓰고 올 것인데 꽃모자도 안 쓰고 그냥 왔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잠깐만요. 지금 산동에 오면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으세요. 치즈. 세상에 제일 예쁜 모습이에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자, 산동에 멋지. 자, 아이고, 이사. 단체로 세상에 우리 구례의 산동이 있어서 산동이 있어서 이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와서 노란색 봄을 즐기고 갈 수 있어서 큰 자랑이 되고 보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잠깐만요. 산수유 꽃담길이라는 그런데 지리산품에 안긴 산수유 마을의 3월은 어깨 걸듯 정답게 이어지는 돌담 따라 산수유 꽃등 켜는 돌담길로 오고 온산이 단풍으로 타오르는 10월은 영롱한 유리알로 산수유 붉게 익어가는 꽃담길에 도란도란 추억으로 머문다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못 갔던 이 황곡마을에 치즈 예쁜 시간 보내세요. 네, 이렇게
저는 우리 구례 사람들은 관광객분들이 구례 와서 구례 와서 이렇게 예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뿌듯해요. 자,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려드렸던 여기 방곡마을, 아이고야 너무 밝다. 방곡마을 계곡이 그때 자세히 못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저의 목표는 카메라를 흔들지 않고 찍는 거. 그러다가 자빠지면 어찔까요? 효연이가 그래도 나름 시골 출신이라 이런 데 잘 다닌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좀 빛을 살짝 올려볼게요. 이 정도. 빛을 올려보고. 물이 너무 맑아요. 우리 지지사들. 오, 내가 다 비친다. 안녕! 안녕! 갈 길이 멀어요. 왜냐면 쭉 가가. 내려가야 돼요. 쭉! 우와, 세상에 건너라고 누가 돌 하나 딱 갖다 놨어요. 우와, 반석, 반, 골짜기, 곡, 반석 위의 마을이라. 제가 내려갈 것은, 저기 길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핸드폰이 왜 그렇게 흔들린가 모르겠네. 아이고, 정말로. 일을 잘해봐요. 잘해봐. 일을 잘해봐. 내가 일을 잘 못해도 내 뒤에 산수유가 예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된 거야. 그럼 나는 좀 더. 자, 노력을 하고. 셀카봉을 약간 길게 빼면 내가 걸을 때마다 흔들리거든요. 셀카봉을 좀 접고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오, 드론을 날리시는 분이 계세요. 소연이는. 이야, 이야, 이 넓은 계곡에 혼자서 독차지였어. 우와, 이런 거 너무 예뻐요. 그냥 여기 반석 위에 앉아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찍어볼까요? 오셔서 이 풍경을 보고 갔어서. 오늘 우리의 여기 방곡마을의 목표는 저기 아래 돌담길이에요. 와! 와, 이게 완전 미끄러지기 쉽겄는디? 올라가죠. 여기도 미끄러지기 쉽겄는디? 뛰다가 자빠지면 어떡하지? 아, 하나, 둘, 셋. 우쭈! 오, 조심해. 하나, 둘, 셋. 우쭈! 혜연이가 시골 출신이라 이런 건 다른지. 자, 산수유 꽃보러 빨리빨리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계곡에 살짝 들어갔다가 지리산 물을 살짝 맛보고. 오늘 우리의 거짓 많이 피었어. 진짜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오시지 않으면 후회해. 내년에 또 올라고요? 그러지 말고 올해 오세요. 올해. 올해. 우리 예쁜 언니들. 올해. 자, 우리 예쁜 언니들 나오기 전에 찍어주고. 자, 빨리빨리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돌담길을 제가 어저께 못 찍고 갔거든요. 아, 그때 봤을 때 대운마을만 찍고 너무 시간이 안 돼서 여기를 못 찍고 갔는데 오히려 잘 됐어. 꽃이 좀 더 피었을 때, 아, 파란 하늘에 비추어서 찍는 것이 더 좋았겠죠? 와, 저기 예쁘게 저길 한번 이따 같이 들어가 봐요. 알았죠? 이렇게 싸복싸복 걸어와서 이런 길이에요. 우리가 이런 길을 그냥 여기 길 따라 내려가면서 산수유 꽃 보면서 계곡의 물소리 들으면서 힐링 하시면, 마음을 봄맞이 해주시면. 다시 한번 또 여기 들어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카메라 좋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 곳은 무조건 포인트야. 무조건 포인트야. 대신 조심히 자빠지면 안 된게. 아이고 아버지, 아버님.
무조건 포인트야. 그래서 그런 데는 같이 가줘야 돼. 어떤 뷰를 보고 계신가 하고 배워야 돼. 이거 봐. 너무 예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와, 사진작가님께서, 지금 저 계곡과 뒤에 산수유를 같이 담고 있나 봐요. 멋있죠? 아, 여기 예쁜 옷을 입은 언니들도 오셨어요. 자, 돌담길 아래로 조금만 더 저는 내려갈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간 틈을 타서 나 혼자 산수유꽃 구경 실컷 하고 있어. 나는 이제 매년마다 산수유꽃이 피면 이렇게 핸드폰 들고 계속 올라고, 계속 올라고. 내 눈에 밟힌 상이마을, 현천마을, 그리고 대음마을, 방곡마을, 그리고 앞으로 또 가야 되는 상관마을, 병촌마을, 달촌마을, 그리고 저기 아래 한천마을, 그 아래 마을, 그리고 저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골짜기골짜기 숨어있는 산수유꽃이 가득한 마을들이 있어. 그것을 찾아가지고 소개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 내년에는 제발 조금만 더 좋은 핸드폰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돈을 빡시게 벌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구독자님들이 많이 저를 응원해주고 계셔가지고 더 힘이 나요. 힘이 나. 이야, 관광객들이 이제 너무 많이 왔다. 주말에 여기 길이 꽉 찰 것 같아. 길이 꽉 찰 것 같아. 너무 예뻐. 아, 나 어디 갔다. 사람들 쳐다보겠다. 길을 까먹었네. 열심히, 열심히. 저 혼자 예쁜 구경 다 한 것 같죠? 하지만, 이곳에 굴에 놀러를 왔다 해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마을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 아직 꽃이 덜 피었는데, 단위로 왔을 수도 있고, 어메, 산수유 나무님은 누구한테 지금, 식인가? 혹사를 당해버렸네. 그래서, 아, 현지인이 좀 더, 속속들이, 그래, 산동의 마을들을 이렇게 조금 알려야 되겠다.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내아가 조금만 더 관리를 받으면 예쁘게 예쁘게 자리를 잡았을 건데 아쉽구만요. 제가 갈 곳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뒤로 한 번이 돌담길을 따라서 가볼게요. 여기 왔다가 자꾸 계곡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저렇게 예쁜 분들이 사진을 찍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이번 편은 일케가도 뒤로 가가지고 방곡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평촌마을은 이따가 내려가는 길에 또 들리고 평촌마을 다음에는 상관마을로 가보도록 해요. 자, 여기 눈두렁 밭두렁 길을 가야 저기 앞에 예쁜 산수유를 제가 담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효연이 시골 출신이라 논두렁 밭두렁을 잘 다녀요. 가면서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자, 저리 가야 된디. 우리 어머니가 남세밭을 안 갖고 왔나. 요를 가는 수밖에 없네. 갑시다. 왜냐면 저쪽에 예쁘게 갖고 놨거든요. 나는 우리 아이고 산동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는 봐줄 거라고 생각을 나는 맨날 우리 작은 고모가 산동으로 시집 갔어요. 맨날 그런 말을 하고 다닌 게 어머니들이 남세밭에 있다가 뭐를 심어놓진 않았어요. 홍준경 시인님의 어머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어. 아, 예쁘죠 이런 거.
물이 이렇게 물길이 계속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여기 봐.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 제가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삼동의 모든 곳을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효연이는 그래도 현지이니까. 네? 아, 누구 너무 집이었는가 없네요. 근데 여기 길을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여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와, 세상에. 그러니까 상관마을도 그렇고 이렇게 산수유 군락이 있는 곳이 있어. 그런 거는 담아줘야 돼. 이게 다 산수유 나무거든요. 한 20년? 15년? 20년? 그 정도 됐고 앞에는 이제 막 심으셨어.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문화관광실에 계셨던 어떤 홍무원께서 하는 말이 산동의 산수유를 지금보다 더 많이 심어서 진짜 우와 이런 푹 우와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모든 곳에 산수유를 심어야 된다고. 아, 쑥해야 된디. 여러분 쑥해야 된디. 아깝다. 아, 쑥은 먹히겠네. 자, 텃바닥 올라가 볼까요? 위에서 한번 내려다 봐보게. 아이고, 효연이는 왜? 여기는 뭐 다른 나무를 심어놨나봐요. 어, 밭에다가 뭐 관리를 많이 하셨네. 이거 뭔 나무일까요, 여러분? 이 나무의 정체가 뭘까요? 이거 뭐요? 개가 물진 않겠지? 이 풍경을 담으려고 왔어요, 사실. 아까 계곡 따라 올라가는 길에 이 예쁜 풍경이 있더라고요.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 밝게.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 쭉 따라 올라가면, 어이구, 아버지. 어머니가 속 안에다 뭘 심어놨을지 몰라. 이거 풀나지 마라고 깔아놓은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덥다. 근데 더운가?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나는 더워 죽을까봐. 좋았어. 에휴. 산수유 나무가 이렇게 곳곳에, 이야. 곳곳에 숨어 있어. 곳곳에. 이야,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건 진짜 여기에서 네가 산 30년, 40년 산 산수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해마다 애 많이 쓰십니다요. 그래도 노랗게 예뻐지셨네요. 나 어디로 나간대? 나 너무 집에 들어온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나갑시다. 좋은 구경 했으니까 나갑시다. 이것은 뭐대?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건 뭐지? 뭐니? 뭐대? 뭔지? 근데 뭐 푸른 풀이야. 아유, 오늘 조금밖에 안 돌아다녔는데. 어, KBS 방송국 차도 있고. 나 더운디. 아이고. 아유, 이쁘다. 이 예쁜 길을 담고 가고 싶어서. 여기는 개인 사유지인가 봐요. 저리 가자. 이리 올라갈까? 아이고, 여기 물자리네, 물자리. 여기서 저까지 지나갈 수, 아, 저기 있다, 돌담길 있다. 아이고, 정말로 맨날 요런 데나 다녔었고, 효연이. 그니까 옷이 맨날 어디가 뜯어지고, 뜯어지고 그런답게요. 개인 사유지요, 여기는. 잘못 왔어. 잘못 왔지만, 이렇게. 진짜 산수유 나무들이, 아, 잔디밭에 예쁘게 개인 사유지를 만들어놨어. 아까 그 개인 사유지를 오메 KBS 방송국도 있고.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어, 어, 그래. 아, 안녕. 나 간다. 야, 짖지 마라. 여기서 때리. 빠져나가는 길. 잘못 들어왔네. 잘못 들어왔어. 그러니까, 요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불면 내가 어디로 나올지 몰라. 이쪽으로 나왔어. 이거 어디지? 아, 아까. 아니, 오토바이. 아, 첫손님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보여드릴게요. 나도 미래의 사격 선수. 오늘 첫 손님이 예쁜 인형 한번 타가셨어요. 축제장에 오셔가지고 느끼시는 재미. 에휴, 풍선 터뜨리기. 이렇게 또 빼시고. 아까 됐어. 아까 제가 아이고 너무 밝겠나. 나왔어. 한 바퀴 뺑 돌아왔어요. 다시 나왔죠. 제가 시작했던 대로. 어디 가서 마무리할까요? 여기가 방곡마을 골짜기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방곡마을은 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 길로 올라와도 되고, 건너서 평촌마을 가도 되고. 자, 사람들 지나가니까 우리 여기에서 방곡마을 골짜기를 저와 함께 방금 보셨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이제 다음 마을 평촌마을로 가봐요. 고고!